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부 시스터즈 벤처스의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메디컬 헬스케어 벤처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 엑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다가 이제 벤처 캐피탈인 대부 시스터즈 벤처스로 해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뭐 짧게 1분 정도 소개 드리면은 대부 시스터즈 벤처스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대부 시스터즈의 자회사로서 2015년도에 설립된 벤처 캐피탈이고요. 지금 운용 자산 규모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하이테크, ICT 컨텐츠, 게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 투자 유치 전략이라고 하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 바로 전에 이제 뭐두 대표님들께서 너무 좋은 얘기들 해주시면서, 조 대표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개론을 너무 말씀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실제로 창업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에 대한 조금 투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보건의료 창업 및 주요 정책 동향이라고 해서 이제 매크로한 얘기부터 하겠는데요. 바이오 산업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연평균 7.9% 정도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규모에서 이런 성장을 하는 사실 산업은 거의 없는데, 2019년도 미국에서 벤처 투자 역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가 23% 정도로 매우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벤처 기업들이 설립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018년도에 359개 바이오 중소 벤처 기업이 설립이 됐고, 이제 2015년에서 18년까지 1,500개 바이오 기업이 설립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벤처 캐피탈 협회 자료를 보면은 2014년도에 어떤 3,000억 원 정도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는 바이오 의료 분야가 2018년도에 8,417억 원,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1조가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벤처 투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라는 것이 벤처 산업에 있어서 메인스트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이오 벤처 산업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의 바이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캐피탈인 웨스트라이크 베리지 바이오 파트너스에서는 바이오 창업 전성시대의 도래를 아래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봤습니다. 이제 기술적 진보가 가속이 되고 과학적 지식이 증대되고 생명공학적 툴킷의 발전이 있었다. 아마 여기 계신 뭐 연구자분들, 교수님들, 대표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뭐 불과 20년 정도 전에 배웠던 의료 지식, 뭐 어떤 과학 지식들이 많이 바뀌어났고, 그때만 해도 어떤 한 생명체의 유전체를 전부 시퀀싱을 해서 그 유전 정보를 본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NGS라는 어떤 진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우 싼 가격에 그런 저희가 유전체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자체가 이제 그 항암제 승인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녹색선이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이토톡식하게 모든 뭐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같이 죽여가는 항암제가 이제 승인을 많이 받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적색선이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 이제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캔서 바이올로지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테라켄의 어떤 그 발전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저희가 좀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암제들이 많이 이제 허가를 받고 좀더 이제 그런 과학적 지식이 증대가 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았던 이제 크리스프캐스9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좀더 이런 툴킷들이 우리들이 이런 챌린지한 도전들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재료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 투자는 사실 그 창업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진짜 깊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구덩이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팀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페이턴트 뭐 이런 거다 들여오고, 그다음에 R&D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우리가 벌 때까지는 진짜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바이오 벤처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 지원 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바이오 협회에서도 이번 아까 그 책자도 나눠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뭐 미국에서도 이미 선도적으로 SBIR이라고 하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기업들의 그 챌린지한 R&D를 어떻게 보면 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팁스라고 하는 아마 고려대도 기술지주회사에서 팁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어느 벤처 투자를 받을 정도의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들 이렇게 정리했는데 저 책자가 훨씬 좋은 것 같네요. 그래갖고 그 민간 투자 동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바이오 투자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앤 디벨로먼트 단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인 타겟을 발리데이션 하고 그 타겟에 맞는 약물을 찾아서 히트 리드 단계로 넘어가다가 리드가 옵티미제이션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IND enabling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저희의 그 약물들이 safety and efficacy가 명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한 거기서 나왔던 어떤 공정적인 이슈들이 충분히 생산 가능한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면서 디벨로먼트 스테이지로 넘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투자 유치하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점 초기 단계에는 정부 지원 자금과 더불어서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들한테 받게 되고 뒤에 가면 벤처캐피탈을 받게 됩니다. 뭐 초기 단계 회사들이 뭐 이렇게 보자면은 엑셀러레이터, 뭐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 컨설팅 사, 뭐 인큐베이터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저는 요새는 뭐 점점 더 구분이 좀 약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구분도 한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이오에스케어 아이디어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럴 디스커버리 구간에서는 연구를 기반으로 그 특정 질병의 치료, 진단, 그 새로운 형태로 체내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마켓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셀 단위에서의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과연 치료제로 개발한다면, 진단으로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그럼 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나를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맷 니즈가 만족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디벨롭먼트적인 비용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헬스케어 벤처에서는 IP라고 할 수 있죠. 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명확하게 저희가 지킬 수 있게 실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IP 자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IP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면서 그렇게 IP로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약에 따지면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인비보 스터디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세이프티 앤 이피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클리니컬 테스팅을 통해서 레귤러토리 어프로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버트 랭거라고 하는 MIT의 이제 코 인스티튜트 프로페서 밤 랭거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그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쪽에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뭐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프리퀀시 테라피틱스라든가 이런 수많은 회사들에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이 로버트 랭거의 그 교수가 쓴 특허 그리고 그들의 제자가 쓴 기업들이 뭐 거의 몇십 개가 되고 상당한 게 뭐 열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5P를 잘 봐라 바이오 벤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프로덕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아야 할 제품의 형태와 특성. 사실은 저희가 이제 흔히들 아까 뭐 바로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타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생각보다 제조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제품의 형태와 특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 이게 생산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팔렸을 때 어떻고 그게 가지고 있는 제조나 아니면 특성에 따른 인허 과정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두 번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이 하나의 어떤 스터디로 해서 설계가 되고 결과를 얻어냈지만 그게 인체라는 어떤 범용적인 환경에서 다른 곳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신다면 범용성과 확장성을 통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그런 밸류가 발견이 된다면 훨씬 더 큰 밸류에이션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이퍼 뭐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 이제 사이언스 비즈니스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이언스가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라서 사이언스에서 통하는 논리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드된 페이퍼에서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나 아니면 좀 더 확신 같은 거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턴트, 어떻게 보면 계획한 사업을 이행할 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바이오 벤처들 왜 밸류에이션이 높나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글로벌 특허를 잘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어차피 규제적으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정국의 규제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시도를 했을 때 허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 군데에서 잘 성공한다면 글로벌 익스펜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한 페이턴트를 잘 만들어내신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비보 POC. 이제 사실 여기서 인비보라고 하면 사실 휴먼 POC라고도 생각이 저는 되는데요. 휴먼 POC는 사실 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체적으로 적어도 그 인비보 POC라고 하면 이제 동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우리가 치료하려는 질병 모델과 가장 유사한 기전을 가진 동물 모델에서 적어도 그 동물 모델이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나 임상이들이 인정하는 모델에서 우리의 메커니즘이 잘 작용하냐, 우리가 원하는 에피커시가 나오냐 이런 걸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쫘자자자한 마일스톤 써놨는데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언제 증가하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편하게 매출의 크기,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규 시장의 페네트레이션 레이트 어떻게 침투하고 있나 이런 걸 보면 편한데 바이오벤처 회사 같은 경우 사실 마일스톤,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을 나가는 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증가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A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리드 화합물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인비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피어리뷰된 페이퍼에 좋은 탑 클래스 저널을 실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IND 파일링을 하고, 이네이블링 스터디를 끝내서 이제 IND가 어프로벌 받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수십억 단위의 뭐 정부 과제를 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마일스톤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마일스톤 세우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창업의 필수 요소라고 이제 써놓은 이제 그 파트인데요. 바이오 벤처라고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비즈니스 오브 더 페일리어라고 써 있습니다. 실패를 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랭거 교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그러니까 결국 그 해당 어떤 최고라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를 얼마나 잘 다루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실패는 계속 잘 그 극복해 나가야지만 좋은 창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이제 바이오벤처 캐피탈인 더드락 벤처스에서도 그 파트너가 한 말은 만약에 실패를 안 했다면 진정한 이노베이션을 안 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숨기는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잘 극복하냐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probability of success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저기가 페이즈 1, 2, 3로 넘어가면서 이제 2환이 되면서 이제 그 임상 확률들이 나오고 여기서 페이즈 1부터 approval까지는 9.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in vitro, in vivo를 지나가다 보면 훨씬 더 낮아지겠죠.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창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잘 알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포스트웍 애널라이시스를 잘해서 다시 극복할 수 있을 좋은 스터디를 설계하고 좋은 어떻게 보면 R&D를 진행하는 게 결국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클리니컬, IND, 클리니컬, ND, 애프터마켓까지 지속적인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뮬레이션, 뭐 신세시스, 그다음에 톡시콜로지 스터디 등등등등 이제 IND 파일링을 하고 나면 클리니컬 스터디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오퍼레이션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CMC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니팩처링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NDA에 넘어가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역시 리스크가 나올 수 있겠죠. 약간 뭐 백신 같은 경우도 코로나 COVID-19 때문에 빠르게 이런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들이 도입이 됐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거를 뭐 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FDA에서도 뭐 얀센 백신을 허가를 냈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다시 허가를 내기도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것들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전략을 잘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에 대한 이벌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 기반의 창업이 많은 지금 같은 모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몸에서 진짜 타겟할 수 있는 그 우리 그 타겟 자체를 히트할 수 있냐라는 걸 볼 수 있고 우리의 데이터가 얼마나 컨피던스를 줄 수 있냐 그
민감도나 어떻게 보면 그런 특이도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얼마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그걸 확실 그 자신감을 얻고 진행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에 대해서 우리가 미저먼트에 대한 어떤 그런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잴 수 있는 거를 알아야지 결국은 임상시험도 설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아두카두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결국 베타아멜로이드를 줄이더라도 그게 임상적인 클리니컬 어떤 아웃풋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논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메커니즘이 결국은 임상적인 메저먼트로 연결이 되냐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좋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조인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이버스한 그룹을 만들어서 약을 개발한다고 하면 합성을 하는 메드캠, 그 다음에 만약에 항체를 하면 안티바디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내에서 몸에서 우리가 갔을 때 ADM이라든가 PKPD라든가 해서 기본적인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 턱시컬러지한 어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피커시 테스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모델에서 좋게 결과를 우리가 비교 대조군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잘 보여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RACR 다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사실은 혼자서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OL들 잘 만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KOL 이제 Key Opinion Leader에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패스 피지올로지에서 잘 이해하고 환자들이 실제로 왔을 때 이게 어떤 컨디션인지 제너럴 컨디션이 맞아서 이런 독성을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이프타임의 찬스에서 어느 정도 얼리 스테이지에 걷는지 레이트 스테이지에 겪는지 이런 고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임상의들과 얘기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도 이제 2부 세션에 아마 많은 벤처기업 대표님들께서 이제 또 임상의 분들과 많은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리니컬 세팅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 임상의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심텀으로 환자가 병원에 온다면 결국은 어떤 백페인이라는 기본적인 뭐 저희가 심텀이 나타나서 온다면 세라피에 대한 어떤 저희가 디시전 메이킹 어떻게 내려지냐 메디케이션, 서저리, 뭐 피지컬 테라피를 줄 테고 메디케이션 중에 이런 식의 어떤 옵션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저희가 어드레스 할 때는 디지즈 스테이터스라든가 아니면 피지컬 컨디션,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리임버스먼트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나 이런 거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부터 아무리 달려가도 인허가 받는 거는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진짜 빨라야 5년에서 7년입니다. 코비드-19 같이 기적적인 인류의 재앙이나 리스크가 오지 않는 한 이게 더 짧아지긴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7년이나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정확하게 저희가 생각해보면 2010년에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나오고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래서 10년, 불과 1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 건가. 지금 사실 과학의 진보적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뭐 40년과 지금 앞으로의 10년, 5년의 속도의 변화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S&P500이라고 하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는 대표 기업 500개를 모은 회사들도 52%가 이제 15년 동안 사라진다고 할 정도인데 미국의 그 상징적인 기업들도 사라지는 시간인데 사실은 저희들의 그 프랙티스 해빗,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리 프랙티스 아니면 리임버스먼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건가?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밸류 베이스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어떤 치료 수가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바이오벤처들은 항상 첫 번째로 고민하는 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투자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끝날 건데요. 결국은 이제 창업하시고 나면 엑셀러레이터, VC 투자, 프리 IPO, IPO 스테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IPO까지 간다고 하면 12년 정도 소요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 사실은 이게 IPO가 골은 아닙니다. IPO까지는 사실은 비상장 투자라는 거고요. 비상장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를 뭐 대중한테 받는 게 아니고 특정인들한테 이제 기관들한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좀 나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한테 받을 때 밸류에이션, 기업 밸류에이션 한 50억 정도까지 VC에서 50억에서 1000억, pre-IPO 때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받으면서 이제 IPO로 가게 된 거고요. 시간은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실 벤처캐피탈, 한국의 벤처캐피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벤처캐피탈 펀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너럴 파트너라고 가운데 VC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VC 펀드라고 써 있는 제너럴 파트너가 흔히 만나시는 벤처캐피탈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벤처캐피탈은 무슨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냐? 저희가 이제 그 벤처캐피탈이 투자 돈을 출자해 주는 곳을 LP라고 하는데요,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서 결국 그 출자한 돈에 대해서 그 출자한 돈만큼의 책임만 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국민 뭐 연금 같이 연기금, 그 다음에 아니면 회사 뭐 예를 들면 LG 삼성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 뭐 신한 아니면 KB 뭐 그런 금융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개인들, 예를 들면 수백억, 수천억대의 자산가들도 벤처 펀드에 출자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그런 펀드를 만들게 되면 스타트업들의 벤처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펀드 사이즈는 100억에서 5천억까지, 얼마 전에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에서 최초로 5천억이 넘는 단일 펀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과 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주목적 투자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벤처 펀드의 구성 중에 중요한 것들이 연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한국 벤처 투자라는 곳에서 출자하는 모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태 펀드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의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 하면서 이제 각 부에서 이제 출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뭐 영화펀드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특허청에서는 특허펀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신약펀드 같은 거 출자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목적 투자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VC펀드는 사실 110억짜리 펀드가 있다고 하면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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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에서 10개를 투자를 하면은 그 중에서 5개는 망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5개는 망하고 2개는 또이또이하고 2개는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성장한 거, 그럼 나머지 한 개가 사실은 거의 15배의 이익을 보여주면서 나머지를 다 커버하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실패를 저 실패해요 이래도 투자하진 않지만, 성공해요 성공해요 성공해도 말씀해 주셔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벤처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VC 투자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실 한 번에 다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뭐 1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거, 5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풀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냐면은 이제 상대방의 지식적 수준이 사실은 나와 그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을 교감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보통 벤처 대표님들은 권위자이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면 사실 되게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 이제 공감하고 교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만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검토위원회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고요. 돈이 바로 나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에게 출자를 해주신 사람들의 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바이오협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창업하시거나 이럴 때 혹시나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상담 필요하시면 앞에 이메일로 말씀 주시면 저도 또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